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찰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틴 커스텀 모델 중에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무엇인가요? 네, 이 모델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슬로티드 헤드를 가진 0000, 흔히들 엠바디라고도 부르는 0000-42S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모델에 대한 그 스펙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0000 바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0이 4개, 0000이라는 건 이제 흔히들 엠바디라고도 부릅니다.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 목재가 적용되었는데 VTS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축구판은 코리나, 브레이스, 뼈대는 시트카 스프루스, 그리고 16분의 5인치, 4분의 1인치 톤바를 섞어서 쓴 그런 브레이싱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스킬업 되어 있고요. 바인딩, 이제 이런 연결부를 꾸며주는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그레인드 아이브로이드 그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역시 글로스입니다. 그런데 넥을 보시면 사틴 넥, 그러니까 유광 처리가 되지 않은 넥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슬로티드 헤드, 이렇게 클래식 형태의 구멍이 뚫린 헤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넥은 제뉴인 마호가니, 그리고 이 넥 쉐입이 있어요. 이 모델은 모디파이드 V, 좀 더 연주하기 편하게 개선된 그런 V자 형태의 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랭스는 이제 25.4인치가 되고요. 지판과 브릿지는 블랙 에보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브릿지 스타일인데 바로 모던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양쪽 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솟아있는 게 특징인 그런 브릿지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트와 새들은 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이 너트폭은 44.5mm,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머신은 웨이벌리사에서 나온 니켈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게 엠바디라고 했는데 사실 엠바디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익숙한 바디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드레드넛 아니면 OM 그리고 GA 요 세 가지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바디잖아요. 그래서 요 엠바디만이 갖고 있는 매력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어떤 게 될까요? 일단 익숙하신 OM 바디 정도 되면 이제 사이즈가 아담하고 폼 안에 쏙 들어오고 딱 좋지만 사실 바디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울림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한 단계 더 큰 마틴에서는 GP 바디 이런 바디 쪽으로 가면 당연히 통이 커져서 울림이 좋아지긴 하지만 뭐 이런 폭이 넓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두께가 더 두꺼워져요. 네. 그래서 계속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오른쪽 팔 쪽이 좀 부담스럽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엠바디는 두께는 OM이랑 같은데 이 뭐 엉덩이 부분 바디만 살짝 키운 느낌이라 물론 바디가 커지긴 하지만 이 부피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확실히 들어보면 OM보다는 조금 더 저음이 강화된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커지긴 싫은데 그래도 OM보다는 좀 더 소리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바디예요. 네, 고 김광석 님도 사실은 원래 드레드넛 바디를 쓰려고 하셨다가 엠바디를 선택했던 이유가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죠. 체격이 작은 분이었기 때문에 드레드넛이 좀 버거워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나마 제일 부담이 안 가는 작은 바디 중에서 최대한으로 저음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바디로 선택을 하신 거죠. 워낙 유명한 얘기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다른 엠바디랑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보셨을 만한 마틴의 엠바디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고 김광석 씨가 사용하셨던 M36 이 모델이 아마 거의 유일할 거예요. 보통은. 그 일반적인 엠바디는 기본적인 OM보다 살짝 커진 형태의 이런 바디를 얘기하는데 사실 외관상으로는 OM이랑 그래서 크게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이 기타도 그렇고 슬로티드 헤드가 들어가면 바디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원래의 바디를 이렇게 위아래에서 자꾸 쭉 당겨서 늘린 것 같은 좀 약간 그런 형태로 좀 아래 위로 이렇게 긴 형태의 바디 모양을 바뀌게 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 땅콩 같은 느낌의 이렇게 위아래로 긴 형태의 딱 그런 느낌의 바디예요. 이 슬로티드 헤드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제작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가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기타랑 좀 다른 게 12번 프렛 그 부분에서 조인트가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의 기타는 거의 대부분 14프렛 조인트예요. 그래서 이 지판의 14프렛 딱 그 선에서 바디와 넥이 딱 조립이 되는데 조금 더 옛날 스타일 기타들은 이제 12프렛 조인트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통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클래식 기타에서부터 개선되면서 진화해온 악기이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도 다 12프렛 조인트거든요. 조금 옛날 스타일 빈티지 컨셉의 기타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기타는 지금 옆에 딱 보시면 12프렛 위치에서 바디와 딱 만나고 있습니다. 14번은 그거보다 좀 더 긴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타는 12번 프렛 조인트 방식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너트와 새들의 거리 그건 25.4인치로 현대의 기타들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느낌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12프렛 조인트를 요즘에 쓰는 장점이라고 하면 외관적으로는 기타 비율이 달라 보이게 되죠. 넥이 일반 기타보다 좀 짧은 느낌이니까 12프렛 조인트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석구님 방금 말씀한 것처럼 줄 길이 자체가 짧아지면 모르겠는데 줄 길이 자체를 스케일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래는 여기에서 만나야 되는 애가 지금 여기 12프렛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설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4프렛 조인트의 기타 위치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기 때문에 울림의 중심이 바뀌어서 좀 더 색다른 느낌의 소리를 내게 돼요. 이렇게 12프렛 조인트의 기타들은 요즘 14프렛 조인트 기타보다 핑거링, 아르페지오 연주를 하실 때 특징적으로 좀 더 이쁜 소리가 나는 그런 특징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측급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리나라는 목재를 썼습니다. 이게 어쿠스틱 기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생소한 목재일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나 목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리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림바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색깔 톤에 따라서 블랙 림바, 화이트 림바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통틀어서 일단 코리나라고 부릅니다. 이 코리나는 사실 통기타보다는 일렉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목재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거는 50년대 말 60년대 이때쯤에 깁슨의 플라잉 V 모델이었나? 걔가 이제 이 코리나 목재를 써서 나오면서 좀 많이 알려진 편이고 테일러에서 214414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GS 미니에도 들어간 적이 있고요. 커스텀 오더로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라리비 같은 업체의 팔러 모델에도 이게 사용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을 로즈우드 이런 계열의 나무들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무른 목재이기 때문에 마호가니랑 많이 비교가 되는 목재입니다. 이렇게 코리나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마틴 커스텀 M42S 이 모델의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세 명이서 모여서 자주 기타 소리를 들어보면서 같이 논의를 하는데 제가 이 기타를 쳐보면서 일단 첫 번째 들었던 느낌은 우리가 흔히 쓰는 로즈우드의 사운드 그리고 또 마호가니의 사운드가 있는데 얘는 소리 성향은 마호가니에 가깝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아까 찰스님이 설명하셨던 그 코리나라는 목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기 전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좀 안정적인 톤 그렇게 느껴지는 사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두 가지 목재 마호가니, 로즈우드 이렇게 보면 로즈우드는 저음도 강하지만 고음도 강해서 약간 고음역대에서 되게 소리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마호가니는 되게 고른 음역대에서 비슷한 소리를 내주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중음역대만 살짝 올라온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나도 소리의 밸런스 자체는 마호가니랑 정말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마호가니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소리가 나거든요. 고음역대나 이런 데서 특히 뭐 강하게 치거나 해도 되게 끝이 날카롭게 팍 찌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져 있는 느낌? 네. 제가 보통 기타 소리 얘기할 때 오글거려서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핑거링이나 아르페지오를 치다 보면 되게 달콤한 소리의 느낌?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소리라는 건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타들, 많은 기타들을 쳐봐야 거기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구분이 되거든요. 기타의 사운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기타를 치면서 느꼈던 그 느낌을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목이 있다면 네모나게 반듯하게 짜여진 강목의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봉해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든 면이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진 그런 봉해 느낌을 가진 그런 사운드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찔러도 뾰족하게 찔리는 느낌이 아니라 네. 아, 끝은 부드럽네 이런 느낌? 네. 뭔가 모나지 않은 정말 누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사운드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이 초코판제들도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무겁다고 하는 나무들이 저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초코판제들이 저음은 조금 약하고 대신 고음이 좀 더 부각되고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는 편이에요. 이 코리나는 특별히 되게 단단한 스타일의 목재는 아니라서 사실 저음이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마틴이 원래 기본적으로 저음이 꽤 살아있는 그런 소리를 내주는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통도 바디 크기도 어느 정도 키우면서 이 코리나의 밝고 부드러운 소리만 살리는 것보다는 바디를 키우고 마틴 특유의 설계로 저음도 이렇게 보강을 하면서 밸런스 맞는 소리를 만들어낸 그 모양이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VTS가 적용된 상판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급이겠죠. 커스텀에 딱 걸맞는 처음 치자마자 터져 나오는 소리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된 기타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기타를 쓰면 참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C프렛 조인트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아르페지오 연주, 조용한 핑거링 연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호평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강한 스트럼 소리보다는 그쪽 방면의 소리가 보통 이쁘게 잘 나오기 때문이죠. 조용하게 말 그대로 아름다운 스타일의 연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쁜 소리를 뽑아내실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 취향은 이런 쪽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기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반전 매력을 가진 기타라고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그런 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축구판으로 쓴 코리나라는 목재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타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정말 안정적인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른 느낌을 가진 그런 기타라고 보여지고요.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기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제 곧이어 나올 차스님의 사운드 샘플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저희는 또 다른 기타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